자, 편입수학 미적분학 2 중에 급수, 1절 급수 파트. 급수는 우리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문제로 나오는데,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문제,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이나 수렴 반경 구하는 문제, 함수의 몇 급수 전개, 이 함수의 몇 급수 전개를 이용한 급수값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 자, 우리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리 맨 처음에 발산 정리를 이용한 수렴 발산 판정 문제, 또 그다음 적분 판정법을 이용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문제, 세 번째는 비교 판정법을 이용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문제, 네 번째는 비판정법을 이용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문제, 다섯 번째는 코시 판정법을 이용한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문제, 그 다음 여섯 번째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한 급수 수렴 발산 판정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 몇 급수 수렴 영역이나 수렴 반경 구하는 문제, 여덟 번째가 초함수, 뭐꼭 초함수나 이제 대수함수 다 합쳐서 함수의 몇 급수 전개하는 문제하고, 아홉 번째가 함수의 몇 급수 전개를 이용한 급수의 값 구하는 문제. 그래서 이 급수 문제는 네 가지 유형의 문제를 활용해서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해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발산 정리, 적분 판정, 비교 판정, 비판정, 코시 판정, 교대급수. 이런 판정법을 쓰면 되고, 몇 급수의 수렴 영역은 비판정법을 위해서 수렴 반경과 수렴 영역을 구해주면 되고, 함수의 몇 급수 전개는 매크론 급수나 테일러 급수에서 그런 대표적인 초함수나 대수함수의 몇 급수 전개를 알아두면 좋겠고, 그 함수의 몇 급수 전개를 이용한 무한급수 값 구하는 문제도 알아야 되겠다. 우리 1-1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목적, 이 수급수는 여러분 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급수의 값,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값을 구하기 힘드니까 먼저 우리는 급수의 값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수렴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우린 발산이 난다. 그래서 먼저 수렴 발산을 판정해 본다. 자, 이 값을 보면 앞에다 몇을 계속해서 곱해. 2분의 1. 그럼 우리 이런 공식 알고 있죠. AR 제곱 AR의 N-1 계속해서 나갈 때이 합은 1-R분의 A.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요것에 R의 절대값이 항상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우리 저기 한번 이거 한번 봐.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제곱분의 1 플러스 2세제곱분의 1 플러스 땡땡땡은 첫 저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2가 된다. 이와 같이 값을 2로 우리 이렇게 할수 있어. 그 다음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함수 연계 ln 2. 그 다음 예시 3번은 지금은 당연히 이 값을 구할 수 없지. 그리고 이것은 4분의 파이다. 근데 얘 값들은 다 존재하잖아. 이렇게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수렴이라는 말을 쓴다. 이와 같이 값이 얘는 뭐냐? 무한대 이렇게 값이 존재했잖아. 그때 우리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발산. 그러니까 원래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급수의 값을 구하기 힘드니까 먼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판정해보고, 발산은 관심 없고 수렴하는 것 중에 또한 그 값이 얼마가 될까? 맨 뒷부분에 함수의 몇 급수 전개를 이용해서 급수의 값 구하는 걸 나중에 한번 배워보는데, 먼저 지금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판정해 보자. 자, 우리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을 하는데, 원래 급수의 값을 구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판정하기 전에 핵심적인 점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조건 판정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항 무시한다. 여러분이 작은 항을 무시한다고 해서 수렴할 게 발산하거나 발산할 게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것에서 요만한 것, 얘도 발산이긴 해. 근데 얘에 비해서 얘가 무슨 항이야? 작은 항이다. 자, 이 작은 항을 뭐해도, 무시해도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렴 발산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항을 무시할 때는 가장 먼저 순서로서는 합차. 먼저 합 있거나 차는 무시하고 나눗셈이 있다. 나눗셈 중에 작은 쪽은 무시해서 일로 만들어 본대. 근데 이 곱셈은 좀 조심하셔야 돼. 만일에 곱셈을 무시해도 결과가 수렴하면 무시해도 되지만 곱셈을 무시했더니 발산하더라. 그러면 이거 무시할 수 없다. 근데 만일 이제 우리 이런 맨첫 번째가 작은 항 무시인데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이제 근원적으로 하는 것은 여섯 가지 판정법. 자, 맨첫 번째는 우리 코시 판정법을 먼저 쓴다. 나오면 무조건 나오면 먼저 코시 거듭제곱항이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걸좀 먼저 판정하고 그다음 n팩토리아 3의 n제곱 뭐 요런 것이 들어가면 비판정. 그다음 교대급수 이런 형태는 형태가 한전하게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요 판정, 뭐 코시 판정 n제곱, 비판정은 n팩토리아 그런 거. 교대급수는 구호가 풀마. 이제 나중에 차분히 배겠지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안될 순서는 이제 발산정리 이제 조금 있다 했지만 리미트 n이 무한 an이 0만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비교 판정 혹은 적분 판정 이런 순서대로 급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